안녕하세요. 그랜드 체이스 아츠입니다. 요새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바로 2022년 12월 28일 신규 던전 출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넥슨 서비스 이후 계속 신규 던전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사진에 일루전 오브 메모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기억의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기억의 환영이라는 던전이 그랜드 체이스 카카오의 월드 6 기억의 탑 던전 안에 에피소드로 존재하더라고요. 실루엣도 보면 카지아제랑 유사한 걸로 보아 아마 극하우의 그 던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테로카가 처음 나올 때 종결 장비가 진하드에서 디멘션 가디언즈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떡밥도 있었는데 테로카에서 얻었던 디멘션 가디언즈의 레어, 에픽 장비들을 레전드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신던전에서 파밍될 것인가에 대한 떡밥이 풀릴 것 같고 또 찾아보니까 이 스토리가 명계 관련이더라고요. 최근에 신캐릭터 떡밥으로 하르페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올 수 있다는 떡밥도 돌았었는데 하필 명계 관련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문인게 테로카는 극하우 스토리에 따르면 월드 1에 속하는 제일 약한 던전인데 이 신던전은 월드 6에 해당하는 중후반부에 해당하는 꽤 어려운 스토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던전이 테로카 위에 가려져 있는 그 던전이 아니라면 영웅 던전 형식으로 어려운 난이도로 출시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22년 12월 27일에 정식 패치 노트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